빈부격차가 심한 필리핀, 특히 마닐라 중심부에는 많은 노숙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지난 16년간 쉬지 않고 이들을 섬겨온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의 현장을 윤여일 특파원이 전합니다. 마닐라의 대표 관광지 마닐라 베이. 이곳에선 노숙자들의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즐거운 돕는 선교단 성도들은 마닐라 베이와 주변 관광지 거리에서 노숙자들에게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숙자 전도 사역과 함께 매주 주일 오전에는 마닐라 중심가의 한 공원에서 예배가 열립니다. 매주 300여 명의 노숙자들이 참석하는 주일 예배는 지난 16년간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한 번도 걸은 일 없이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걸 세우는 이전에 먼저 밖으로 거리로 뛰어나가서 빵을 나눠주면서 이들을 섬기기 시작된 것이 바로 16년 전에 이 선교단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돕는 선교단의 송동현 목사는 매주 설교를 통해 노숙자들이 삶에 대한 감사와 도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노숙자들이 예배를 통해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지금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여기 봉사도 하고 하여튼 갈등락색으로 변화된 사람이 꽤 많습니다. I was also came from a less fortunate family, but because of this ministry, I have the opportunity to study, and now I become a teacher also in a public school. 주일 예배와 함께 노숙자들을 위한 햄버거 피딩 사역, 의료 사역, 그리고 임의용 사역 등이 30여 명의 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숙자 출신의 자원봉사자들도 자리를 함께 주위 노숙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따 나이비비게 ko ang aking lakas sa pagtulong sa gawa at sa pananampalataya ko naging malakas ang aking spiritual. Lagi po akong umatin po rito, siya lang po nagbibigay po sa akin, hindi po ako nagkakasakit. Siguro kahit malaman po ng nanay ko at kapatid ko. Talaga, I love joy po siya sa healthy mission. Talaga, yun lang po. Thank you po. 낮은 자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필리핀의 낮은 자를 섬기는 선교단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 필리핀 노숙자들이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윤여열입니다.